나흘째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연 고농도 미세먼지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원주에 이어 충북과 전북 일부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현재 아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6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평택 119, 서울도 78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해안뿐 아니라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로도 황사를 머금은 스모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종일 공기가 탁할 걸로 우려됩니다. 그래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오늘도 설 한낮 기온 6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도 평소 맑은 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5도, 대전 3.5도, 대구는 4.5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약간 낮지만 여전히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도 서울 6도, 대구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それではまた明日会いましょう。그럼 내일 또 만나요. それではまた明日会いましょう。